블로거 김다혜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거든요. 그때 집에 패션 잡지가 두 권 정도가 있었어요. 그 중에서도 메이크업을 가르쳐주는 코너나 아니면 메이크업 화보 같은 거를 가장 즐겨봤어요.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게 되면서 메이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화장을 매일매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화장에 소질이 있다고 블로그를 시작해보면 대박이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들 말만 듣고 시작을 해봤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. 네. 친구들을 좀 많이 놀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. 막 계속 김 선생님, 다혜씨, 저희 학교에 와주세요, 이거 알려주세요, 막 이렇게 놀리는 식으로 많이 말을 하긴 해요.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일단 제가 평소라면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. 예를 들어서 뷰티 강연을 가서 강사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뷰티 클래스에 초청도 받고 또 행사 같은 걸 또 초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. 1대1로 뷰티 클래스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거,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. 사람들의 얼굴형에 따른 메이크업이나 아이라인 그리는 방법,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메이크업에는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요. 다 실험적으로 처음에 다 시작해서 잘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겁을 내지 마시고 열심히 그리고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시면 점점 늘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제 인터뷰를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. 이제부터 뷰티미츠와 함께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저의 활동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